안녕하세요, 마건입니다. 네, 제가 한국 왔는데 제 어머니께서 요리를 몇 가지 해놓으셨다고 해서 지금 준비해서 먼저 먹으려고요. 아, 역시 한국 오니까 좋기는 너무 좋은데 오히려 더워요. 원래 마카오가 더 더워야 정상인데 한국 지금 미친 것 같아요, 이 날씨. 집에서도 지금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고 하는데도 땀이 좀 나고 있어요. 와, 진짜 더워. 짜잔. 네, 이제 밥 먹으려고요. 제 어머니가 준비를 좀 많이 해놓으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기대를 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사실 끝. 제가 종류 좀 많아 보이려고 지금 요플레까지 꺼냈습니다. 근데 고추가 되게 이뻐요. 이쁜 고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정성이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스멜. 냄새 너무 좋아. 마카오에서는 이런 맛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쁜 고추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근데 역시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이 돼지고기가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좀 이따 친구들 만나가지고 닭갈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좀 이따가 나가서 다시 찍도록 할게요. 안녕. 밖에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친구들이랑 6시 반에 보기로 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한 30-4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혼자 좀 노래 좀 부르다가 친구들 만나려고요. 한국 가서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이 노래방이에요. 왜냐면 마카오 너무 비싸. 한국 노래도 잘 없고 최신곡도 없고. 근데 사실 저 최신곡도 잘 몰라요 지금. 한국 물정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잘 없어가지고 뭐 알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노래방에서 뵙겠습니다. 마카오 있을 때 언제 노래방을 갔냐면 진짜 회사 회식이나 진짜 특별한 날 있잖아요. 그럴 때밖에 노래방을 못 가요. 노래방 한번 가는데 15만원? 막 그렇게 내고 가야 되거든요. 뭐 그거보다 더 싼 데는 있긴 하지만 우리 막 여러 명이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노래방을 잘 못 갔어요. 노래 잘 못해요. 비 내리는 날에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메리미 내 손 잡아줄래요. 메리미 나와 평생 함께할래요. 지금 친구들이랑 숯불 닭갈비 먹으러 왔어요. 소리 나와? 소리 나오지. 뭐 하는 거야, 나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안녕. 개어색, 개어색. 야, 진짜. 수가, 이제 그만. 이번에 치킨집 왔어요. 어쩌라고요? 이게 일상이래. 약간 약 올리듯이 해봐. 맛있겠쥬? 그렇게 해볼까? 맛있겠죠? 맛있죠? 소름, 내가 봐도 소름. 친구들 앞에서 처음으로 영상 찍는 거라가지고 소름 돋아요, 저도 지금. 맛있네요. 식상하잖아. 손맛 따서 마카오 먹는 거. 약간 식상하시잖아. 파리 텐텐 파리. 그래, 그렇게 시작을 해. 에브리바디 텐텐 파리, 마카오 텐텐 파리. 마카오 잔잔 파리. 그게 괜찮을 것 같아? 약간 그런 걸로 약간 쉬운 걸로 바꿨어. 잔잔 파리가 쉬워? 마카오 건 이런 거보다 좀 약간 기억하기 쉬운 걸로. 잔잔 파리가 뭐 어려워? 야, 그러면은 너 구독자 수 잔잔바리로 하면? 아, 근데 진짜로? 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파리다리 잔잔바리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잔잔바리 이거 뭐야?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1점 이때 이러면서 이제 영상을 계속 야, 얘 딱 보면서 잔잔바리 같네. 잔잔바리 한번 해봐. 야, 너 그러면 내가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잔잔바리가 어때?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팔랑겼어? 존나 팔랑거려.
죽었어. 아, 여기서 죽었어. 아니 계속 죽었어. 계속. 야 무슨 죽여야 하는 거야? 계속 웃겼다. 소금 찍어봐. 소금 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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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웃겼다 야.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아니 맥주 거품 거품 야. 벌써. 지금 친구들이랑 빠지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배고파가지고 지금 햄버거 먹으려고 왔어. 왜? 왜? 아, 지금 어색하지? 이따가 빠지 가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친구 커플이랑 가는 거야. 두 명이랑 이렇게 저랑 셋이서. 근데 내가 막 방해하는 거 아니지? 둘이 가려고 했는데 내가 낀 거 아니지? 빠지지. 그래서 빠지를 가는 거지. 근데 맛있어. 진짜 커? 그래서 먹었는데. 아, 그래서 먹을 낑이라고? 진짜 마요. 그러지 마. 왜 흘렸어? 너네 좋겠다. 누가 흘리면 누가 닦아주고. 난 다 셀프 서비스인데. 그래서 잘 안 흘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안 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 빠지 않는 사람 진짜 많아. 대박. 와, 더 진짜 빨리 가려고 싶다. 짜잔. 아이, 좋아요. 저기 가서 놀자. 더 뒤지겠네 진짜. 근데 콩깍이 맛있네. 배불렀어? 맛있잖아요. 달달하니까. 맞아, 이렇게 힘들 때 달달한 게 최고인 것 같아. 민진이가 배불러. 그래, 폭풍 칭찬해줘야지. 과자 하나로. 난 뭐해? 너희 둘이 타면 나 뭐해? 나이대 찍어줄게. 간다 간다. 물놀이의 마지막은 라면이지. 더 타고 그리고 가려고요. 이제 한국에서 노는 거 끝나고 마카오 가기 30분 전. 도라이 같다 진짜. 승환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런 거 해야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좋아. 태영아 나 이제 마카오 가서 못 본다. 내년에 본다. 내년에. 잘 갔다 와. 누나와 애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나 이제 가는데 친누나로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조심해서 잘 갔다 오고
밥 잘 챙겨 먹고 더위 조심하세요. 그래 삼촌 삼촌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어우 짜증나 어우 짜증나 어우 짜증나 삼촌이 가서 슬퍼.